위치한 한 아파트. 이게 정말 고민이에요. 자, 그 고민거리의 정체는 바로 명절 선물 세트. 이번 추석에만 받은 선물 세트로 주방에 선반에 이미 가득 차 있다는데요. 이거 보세요.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또 들어와가지고. 세상에, 이게 작년에 받았던 명절 선물이라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더라고요. 네. 냉장고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수납 공간이 모자라서 냉장고에 이렇게 한가득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잠깐만. 아직 놀라기는 이르다고요. 이것 좀 보세요. 봤더니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습니다. 2018년. 얼마 안 남았어요. 세상에, 다 이게 다 무슨 일일까요? 명절마다 골머리를 앓게 하는 처치곤란 선물 세트. 뭔가 이렇게 간편하게 먹고 이렇게 자주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결할 수 있는 비법 과연 없을까요? 아시는 분? 명절 선물 처치곤란 하셨죠? 오늘 제가 햄과 참치를 이용한 초간단 요리 알려드릴게요. 네, 이 고추 참치를 이용해 만들 요리는 참치전. 알맞게 계량한 재료를 그릇에 이렇게 넣고 섞어줍니다. 만약에 고추 참치가 아니고 일반 참치라면 고추장을 한 스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반죽이 완성됐으면 팬에 노릇하게 구워주면 되는데요. 점점 맛있게 익어가는 참치전. 첫 번째 요리, 고추 참치전이 완성됐습니다. 자, 두 번째 요리는 양배추 참치말이. 양배추는 잎을 떼서 깨끗하게 물로 씻어주세요. 그 다음엔 위생백에 넣고 한쪽 끝을 묶은 후 전자레인지에 넣고 약 4분 정도만 돌려주면 되는데요. 참치와 밥에 또 쌈장과 참기름을 넣고 비벼준 후 양배추 위에 밥 그리고 참치를 얹어 터지지 않게 이렇게 잘 꾹꾹 눌러서 말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배추쌈을 그릇 높이에 맞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양배추와 상추를 활용한 초간단 참치쌈밥 완성. 예쁘네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요리는 햄과 가래떡 그리고 나무꼬치만 있으면 되는데요. 햄에 보면 이렇게 기름기가 많은데요.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기름기도 제거해주고 짠맛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 제거 참 쉽죠? 그러네요.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아주세요. 자, 그 다음 떡과 같은 크기로 썰어주는데요. 떡을 먼저 꽂으신다면 기름을 바르고 넣으시면 잘 되고요. 햄을 먼저 넣는다면 기름을 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 구워주기만 하면 끝! 소떡소떡의 명성을 이어갈 햄떡. 여기에 취향에 맞게 양념을 바르면 단짠 매력의 햄떡 완성! 맛있겠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요리, 햄카츠입니다. 햄을 3등분으로 썰어주고 부침가루와 계란, 그리고 빵가루를 순서대로 묻혀서 이렇게 기름에 튀겨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어머나, 이 소리까지 참 맛있죠. 바삭바삭한 식감과 튀김 고유의 고소함까지 처치곤란했던 명절 선물 세트의 무한